자, 그다음에 슬리퍼 피스톤. 아까 보셨어 알겠지만 이렇게 핀이 들어가는 이 보수부 쪽을 이렇게 홈을 판다는 얘기지. 홈을 파가지고 경량 중량을 어떻게 하겠다? 줄여가지고 경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슬리퍼처럼 이렇게 파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피스톤을 뭐라고 한다? 슬리퍼 피스톤. 이렇게 파가지고 반대쪽 내려오는 부분은 뭐라고 한댔어요? 스커트부라고 얘기를 한댔죠.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판 것을 슬리퍼 피스톤. 자, 그 다음에 옵셋 피스톤이 있습니다. 옵셋 피스톤을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원래는 크랭크축 중심하고 그 다음에 핀이 중심하고 원래는 일치가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 고속 회전 운동할 때.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크랭크축의 중심선과 그 다음에 핀의 중심선을 어떻게 한다? 상승을 봤을 때 얘를 어떻게 약간 변신, 옵셋시키는 거 없어요. 약간 벌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벌림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뭔데? 센터가 딱 맞으면, 센터가 맞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상사점에 올라갔다 하사점 내려올 때 중심이 딱 올라간 선과 어떻게 까딱까딱거리는 현상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지. 딱 센터가 맞으면. 약간의 중심이 뭐 흐트러져도 막 흔들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옵셋이라고 해서 약간 변심을 준 거예요. 그럼 상사점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이게 까딱거리는 현상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변심시키면.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까딱거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피스톤의 슬랩이라고 합니다. 슬랩. 그래서 까딱거리는 슬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심을 약간 변심시켜서 이런 옵셋 피스톤을 사용을 하기도 한다.